이게 더 미끄러워. 숯도 두껍고. 그래서 이 졸갈이 또 해오는 거야. 건불해와야지. 이렇게 나는 게 분살나는 틀에도 그래? 배워둬야지. 우리도 이달을 그때 어디 가서 이제 가서 나무를 많이 해와는가 하고 술도 한 병 사다가 사과 하나 갖고 잠을 다 보나 된다. 이 불쌍한 사람이 난국이 때문에 그러니까 안 아프게 도와줘. 아니 이거는 들이 치고는 귀찮아. 피나 아닌데 불이 같을 때 자꾸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힘들거든. 그래. 다리 괜찮은 거야. 피나 아닌데 불이 같을 때 이걸 안 쓰면요 신발에 다 달라붙어서 바깥으로 물어내가더라고. 그래서 공기 깨끗해진다. 이 두미끼를 꼭 가늘수록만 장작이라 하는데 아주 광주 서장군데도 다 가져가서 요새 주위를 또 파가. 그래서 거기서 또 다 끄지래도 그저께 이 쌀광으로 또 절반에 인겼지. 아유 나 고상시키는 게 그년이 언제 다 주위를 받고 죽어. 근데 보살한테 가서 그거 병신 시킬 수 모르니까 할 수 있대. 그런데 이 방현 사람이 나쁘대. 그렇죠. 해코지 한 말은 나쁘대. 그래서 내가 조심만 하고 살으라고 그러더라고.